아니 저 두 사람이 그럼 저희가 할게요. 네. 진행할게요. 네. 박인비가 정상에 올렸습니다. 통산 2승째를 올렸습니다. 시즌 3승째를 시즌 4승째 시즌 5승 또 해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참 왜 중요한 샷이나 퍼팅 같은 거 할 때 안 떨거나 이런 방법이 우리한테도 참 중요한 게 우리 살면서 진짜 실수하면 안 되는 순간이 사실 더 떨리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주 중요한 면접, 네. 뭐 아주 중요한 시험. 어떻습니까? 소개팅 뭐 맞선. 실수하면 안 되는 순간에. 그쵸, 네. 그럴 때 잘 이겨낼 수 있는 방법? 제가 사용하는 거는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 첫 번째 거는 제가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부분이고요. 제가 네. 뭐 말이나 표현을 굉장히 많이 아끼잖아요. 코스 안에서는 네. 그런 부분이 항상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맞선을 보시거나 아니 소개팅을 하실 때 너무 많이 이렇게 막 얘기를 하시다 보면 실수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표현이 너무 크다거나 좀 오버스럽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이나 표현을 좀 아끼시는 게 긴장했을 때는. 아무래도 실수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게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맞아.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과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을 확실하게 구분을 해서 있는 것에 집중을 더 하게 하고 예를 들자면 커피집에 가서 이제 선을 보는데 그쪽에서 막 커피를 막 떨어뜨렸다거나 컵을 깨졌다거나 그럼 막 그런 거 제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자기가 해야 될 것만 집중하시고 매력 발산만 네, 매력 발산만 열심히 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버릴 거 버려라 이거죠. 네, 그렇죠. 예를 들자면 약간 바람 영향이나 뭐 다른 선수의 플레이나 뭐 그런 거 제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고 제가 아무리 잘 쳐도 다른 선수가 나보다 한타 잘 치는 거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저는 제 경기에 최선을 다해서 경기를 해야 되는 거고 최대한 낮은 스코어로 18홀을 돌아야 되는 거고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거 딱 구분하셔서 뭐 오늘은 이것만 신경 쓰고 가야겠다 그냥 딱 이렇게 집중하시고 풀 수 있는 문제만 딱 집중하시고 네 그렇죠 오늘은 문제만 열심히 읽고 문제가 뭔지 파악하려고 하자 뭐 이렇게 한 가지로 정하고 나간다던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네. 오늘은 무조건 돈을 따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무조건 제일 약을 올리자 이런 거 딱 한 가지만 가지고 네. 하는 거야 네. 그죠 백스윙을 오늘 어깨턴을 좀 더 하자 한 가지 이렇게 가지고 나간 건 아니면 손 위치를 좀 낮게 하자 팔로우를 좀 길게 가자 네. 뭐. 저도 힐링캠 나올 때 무조건 한 가지 생각만 하고 나와요 심기를 꺼서 네. 저도 같은 생각 나를요? 아니요 네. 아니, 근데... 저는 딴 거 없어요 네. 뭐요? 딱 하나 뭐요? 빨리 끝내자 딴 거 하나 없어 또 뭐 다른 비법이 네. 있다면요 또 저는 이제 골프 일지를 쓰거든요. 아, 일기. 네, 그러니까 제 심리 상태를 그날그날 이렇게 작성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상태였고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하니까 잘 됐다. 뭐 이렇게 했으니까 안 됐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그걸 보면은 아, 내 이때 심리 상태 이랬는데 이렇게 이겨냈구나 하면서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기를 그렇죠. 쓰시면서 내 성격이 어떤지, 내 성향이 어떤지 한번 파악해 보시는 것도 네, 좋을 것 같아요. 자기 그 시합에 대한. 네. 예를 들어서 올 저 네. 성윤이 씨는 집에 가서 어떤 일기를 적을 때예요? 지금까지를 너무 더워서 정신줄이 살짝 나고 반성해야지 그렇죠 나도 올라서 일기를 적어야죠 네. 정신 나가지 않아서 이 더운 날 야외에서 찍다니 아 박인비 선수가 골프 선수니까 네. 이해해야지 잔디밭에 해야 되나요? 네 그럼요 끝나고는 네. 뭐라고 일기 적으실 거예요? 네. 오늘 이렇게 더운데 왜 내가 항상 보는 잔디밭에서 또 촬영을 해야 됐을까? 뭐 이렇게 아이고, 맞아. 어떤 심리 상태였을까? 뭐 이렇게 잔디밭이 얼마나 지겨우시겠어요? 에어컨 나오는데서도 좋고 물속에서도 좋고 네. 자, 저희 이제 힐링 캠프에서는 이제 공식적으로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 우리 박인비 선수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입니까? 행복한 순간이 저는 되게 많은데요. 우승할 때도 물론 행복한 순간이지만 그냥 뭐 골프 연습 끝나고 시합 끝나고 집에 가서 오빠랑 게임할 때, 놀 때, 그냥 예, 밥 해 먹을 때 여러 가지 정말 행복한 시간들이 너무 네. 많죠. 아, 네. 뭐 트로피를 들어 올릴 때보다도 네. 일상생활 속에서 네. 작은 데서 좀 네, 큰 그럼. 행복을 느끼는군요.
최종 목표는 뭡니까? 골프 선수로서 완벽한 스윙을 만들어내는 겁니까? 아, 물론 그것도 있는데 이제 2016년 리우 올림픽을 목표로 지금 예, 열심히 달려 나갈 거고요. 네네. 그래서 국가대표로 한번 출전해 보는 게 꿈이고요. 작년에 못 해본 올해 선수상 한번 미국에서 타보는 게 네. 올해 선수상. 네. 그리고 캘린더가 아니더라도 커리어 그랜드 슬램 한번 해보.